자, 안녕하세요. 이해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5급공채 2020년 5급공채 삼설안 이해 폭동입니다. 자, 뭐 문제는 다 한다는 전제에 나가 볼게요. 자, 공식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처음이시거나 본인이 사례 훈련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답안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답안지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돼요? 일순한테 배우는 거죠. 답안지를 체크할 때는 첫 번째, 쟁점 추출이 심플하게 됐는지. 쟁점 추출이 심플하게 되기 위해서는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쟁점 명이라고 부르죠. 이름 명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목차가 구체적인 설문 또는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목차에 쟁점 이름이 들어가는지. 네 번째, 강약 조절이 되는지. 뭐 다섯 번째, 소결에서 포섭의 삼박자를 갖추는지. 포섭의 삼박자는 뭐예요? 설문 내용, 참조조문, 판례나 요건의 키워드 쓰는 거죠.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강약 조절에서는 예를 들면요, 점수가 높은 소결 같은 데는 강, 일반론은 약인데 일반론을 어떻게 압축했는지 이걸 조금 세분화시키면 일반론을 어떻게 압축했는지 부족하지 않게 압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답안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자,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자, 질문 형태는 압축하라고 했어요. 거부처분에 소액이 문제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쟁점 도출됐죠. 행정소법상 협의 소액 및 확정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 기속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련 판례에서 기판력적 효력, 기속력의 효력이 나옵니다. 물론 배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장, 비구청장의 주장이 기판력에 대한 주장이다. 이것까지 연결시키면 더 좋은 법률적 분석이 될수 있는데 실제 답안지에 이렇게 다 쓰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비구청장이 말하는 것은 네가 너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인용처분이 취소되는 효력이 없다. 이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걸 써주는 게 좋은 거죠. 따라서 여기서요. 완벽하게 썼어요. 지금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아주 좋은데 비구청장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이 분석을 앞에다 빼면 안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검토나 소결에서라도 검토 및 소결에서라도 써주면 좋은 겁니다. 즉,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볼 때는 그 주장의 의미가 뭐냐? 뭐 여기는 이제 소익과 관련되는 거죠. 소익. 해부때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심플하게 잘 썼어요.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손익이 없는 경우 중에서 산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보다 실효적인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보다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투는 것이 더 실효적이기 때문에 소익이 없다는 주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잘 썼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70점대 답안지처럼 썼는데 그나마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비주장이 뭔지 이런 법률적 분석을 좀 하는 답안지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경험자 관계에서 자, 잠깐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비구청장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소익이 문제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차에 소익 들어갔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소익은 12조 후문에 있는데 거기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뭔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소익이 없는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4번이죠. 4번입니다. 4번. 4번에 해당된다는 걸 쓰면서 이게 지금 뭐예요? 쭉 연결되죠. 소익이 없는데도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 연결점이 뭐예요? 이게 논리 맥락이에요, 답안지에. 답안지에 이런 논리 맥락이 고수일수록 또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논리 연결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답안지는 이런 논리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이런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경험자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청을 다투는 경우의 소위. 아주 아주 좋아요. 뭐가 좋느냐? 이렇게 목차는요, 너무 일반적이기보다는 설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목차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좋은 목차는 뭐냐면요, 간단해요.
좋은 목차는요, 목차를 보면 질문이 뭐고 질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쟁점을 뭘 썼는지가 보이면 돼요. 그래서 큰 목차는 질문 형태, 작은 목차에는 쟁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즉 목차를 보니까 질문이 뭔데 그 질문에 따른 쟁점은 뭐다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뭘 쓰려고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판례, 소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결에서는 포섭의 삼박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조문을 우격다짐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선생님 넣을 데 없는데요? 그럼 무슨 허가 관련해서 여기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참조 조문이 있다면 참조 조문 제 몇 조에 따른 허가가 이렇게라도 쓰세요. 자, 여기는 판례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취소 판결이 기판력의 효력이 재판의 당사자에 각각 비구청장에게만 미침으로 너무 잘 썼어요. 물론 비구청장에 속한 구청에까지 미치는 기판력의 확장의 범위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을에 대한 처분이 직접 소멸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조 이하. 아, 이거는요.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한 거 지금 다 써놨네요. 그냥 쓰지 말고 30조 이하의 기속력에 따라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답안지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쓴. 마치 선생님 예시답안 보고 예시답안보다 더 잘 쓴 것 같아요. 예시답안에는 간단하게 쓰고 선생님이 강의에 풀어 쓰는 내용이 있는데 아 이렇게 조문을 살려놨잖아. 조문을. 아주 완벽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완벽하려면 비구청장의 주장이 뭔지인데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분석하라는 부분이 안 썼어도 여기서 다 현출이 돼버렸네요. 완벽합니다. 좋아요. 주장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보니까 쟁점 이름이 보이네요.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인지 이게 보이면 돼요. 그리고 판례, 학설및 판례 이렇게 묶어주는 것은요. 강약조절에서 일반론, 사실 쟁점의 학설 판례 검토까지도요. 어떻게 보면 일반론이거든요. 일반론을 압축하기 위해서 학설및 판례를 묶어줬어요. 그리고 판례 중요한 키워드, 신청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신청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잘 썼어요. 생각건데 이게 검토고 사내 경우 이게 소결이죠. 목차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조문은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갱신 신청일 때는 별도로 논의를 좀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뭐 해당되지 않지만 이건 좀 특이한 문제지만 조문을 써주는 게 법에서 정한 민원인지 아 목차 잘 잡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목차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날짜가 나오면 이렇게 날짜도 꼭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 써주고 뭐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잘 써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법정 민원에 해당된다. 법에서 정한 민원의 종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보정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하나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럼 위법하다. 좋습니다. 참고할 게 아주 많네요. 설문의 3. 예방적 금지 소송이죠. 청구취지부터 먼저 썼어요. 청구취지 좋습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에 대해서 의도 써줬고 인정 여부 목차 흐름 아주 좋네요. 청출어라. 잘 썼습니다. 뭐 입법론까지 써줬네. 입법론을 원래 뒤로 좀 빼서 쓰는 게 좋습니다. 사건 성수 이런 것들 뭐 거의 건들 게 없네요. 이거 관련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부정서를 가둬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한적 긍정서를 취할 때 인정 요건에서 보충서가 사건 성숙성 이렇게 논의를 하지만 조금 더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일 뿐 그냥 판례 따로 부정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뭐 예방적 금지 소송에서 뭐 배점 차이를 많이 벌린다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야 돼요. 웬만하면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나갈 테니까. 물론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설문 내용을 조금 더 써준다면 뭐 1점 정도 더 받겠죠. 이 1, 2점이 모여서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잘 썼습니다. 설문사 재량행위인지 뭐 이렇게 쟁점 변경 한 4절 정도 써주는 게 좋아요. 배점이 없기 때문에 한 줄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좋습니다. 왜냐면 배점은 적지만 여기서 인상 점수가 결정돼요. 인상 점수라는 거 뭐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쟁점의 정리만 딱 읽어봐도 이 수험생의 실력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가 딱 판가름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법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쟁점을 얼마나 명확하게 뽑아내는지 그것만 봐도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자, 목차가 두 줄 나와서 좀 문제가 있느냐? 상관없다는 게 교수님들의 견해예요.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목차보다는 두 줄도 괜찮다고 해요. 이렇게 두 줄을 쓰면은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은 길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예적 승인은 이제 좋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런 각호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 승인이다. 이 조문 부속 이걸 안 하면 여기서는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럼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한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해주는 행위다. 그리고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다. 개발 채용 구역 내에서의 허가. 왜냐? 사회적 유해성과 공익 필요성과의 이익 형량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 잘 썼어요. 청출하라.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안지 한번 봅니다. 비구청장 주장의 타당성. 아유, 여기도 목차 좋아요. 타당성과 관련하여 질문은 더 압축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 있잖아요. 번호. 자, 이거 주의하세요. 번호는요. 쟁점의 정리에다 번호 써도 좋습니다. 특히나 요건, 학설 이런 데는 번호를 꼭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번호가요.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소결에만 쓰지 말라는 견해가 있어요. 쓰는 교수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근데 쓰지 말라는 교수가 뭐 한두 번 계세요. 소결에서는 번호를 붙이지 마라. 따라서 이때는 그냥 쉼표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에 맞게. 근데 어떤 교수님들도 씁니다. 저도 예전에 썼어요. 교수님들 쓰길래. 근데 이제 박종현 교수님이 신림대에 와서 특강을 하시면서 번호 쓰지 마라.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이제 잘 안 쓰는데 쓰면 사실은 좋아요. 누가? 채점자가.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쓰는 게 귀찮죠. 쉼표만 찍는 게 더 편하잖아. 채점자를 위한 배려예요. 사실은. 쟁점의 정리는 써줘도 돼요. 가까우리 경험자 관계 이제 아, 이 목차 좋네요. 경험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거 이거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근데 경험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분량이 좀 오버된다 싶으면 여기 위주로 써주면서 경험관계의의를 한 두 줄만 쓰고 핵심 키워드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험 스킬입니다. 왜냐하면 경험관계를 쓴 건 너무 좋긴 한데 경험관계를 쓰면서 너무 좀 분량이 많아지는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일방에 대한 허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된다. 그 말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아, 뭐 조문 써준 건 너무 좋네요. 시행하려 하기 때문에 의뢰에 대한 선정처분 갑에 불성적으로 귀결된다. 아, 이 표현 좋네요. 이렇게 써준다면 의의를 굳이 안 써도 의의의 개념, 요소가 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불성정처분에 대한 소위 인정 여부. 아, 목차 아주 훌륭해요. 목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협의 소익이란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 바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아, 이 부분이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구청장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좋네요. 아, 기판력까지 이렇게 언급해주니까 좋은 답안지예요. 그 다음에 소익이 문제되는데 기판력에 의해서 취소가 안 되는데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이 소익이 문제된다. 그래서 소익의 의의를 썼어요. 이렇게 연결. 이게 논리 맥락이죠. 그리고 후문에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구정되는 그 의미가 뭐냐? 3번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지금 물 흐르는 답안지예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다음. 자, 목차를 거의 안 쓰는 스타일로 썼어요. 소익이 없는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목차를 안 쓸 때는 이렇게 반가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아라비아 숫자 다음이니까 무조건 양가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반가로 정도 써주면 돼요. 왜 반가로를 쓰냐면 사실은요. 여기는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글자하고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6점 하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좀 써주는 겁니다. 8례자를 크게 쓰니까 눈에 확 띄네요. 산의 경우, 포석, 아 이렇게 조문, 30조 이항의 제처분은 뭐 정말 지금 최고 답안 쓴 사람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한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제처분 의무가 아니라 30조 이항의 제처분 의무 이렇게 조문 반드시 쓰라고 했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재심사를 해야 된다. 지금 판례 키워드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아, 너무 훌륭합니다. 여기 기속력도 이렇게 내려왔고 이게 바로 포섭의 삼박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판례 내용으로 설문 내용을 포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조문까지 써주니까 포섭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요. 명백히 제한된다.
입증 자료를 제출해서 보완하지 않는 한 소액이 부정된다. 여기는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본인이 좀 헷갈리면 좀 가정적 판단도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입증 자료를 못 냈는데 정말 거주 요건을 못 갖춘 건지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자료를 못 냈을 뿐이니까. 뭐 결론이 좀 틀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데 근데 잘 모르겠어. 다만 이럴 때 써주는 거죠. 다만 거주유권이 실제하고 입증 자료의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죠. 좀 헷갈릴 때는 그렇게 가정적 판단을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소액이 부정된다. 근데 교수는 소액이 인정된 걸로 여기 보세요. 경원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청을 다툴 소액이 있다는 판례잖아. 시험 문제가. 소액이 인정되는 판례인데 굳이 소액이 부정되는 쪽으로 비틀어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원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청을 다툴 이익도 있고 자신에 대한 거부청을 다툴 이익도 있다는 판례예요. 근데 그 판례에서 굳이 판례를 시험에 내면서 굳이 막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가기는 좀 그렇잖아. 좀 뉘앙스를 읽어내세요, 뉘앙스. 뭐 답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다만해서 입증 자료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됐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잘 썼어요.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이건 누구나 잘 쓰는 답안지예요. 아, 의의를 써줬네요. 의의를 간단하게 써주는 건 좋습니다. 대상까지 써주고 대상은 원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인데 과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까 누구 답안지인가? 실체가 없는 처분이다. 뭐 그런 단어도 썼던데 좋습니다. 어쨌든 목차를 안 쓰고 거의 쓰는 스타일로 썼어요. 좋아요. 소극적 처분. 실체가 없는 소극적 처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강의 시간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겼어요. 왜냐면 거부처분도요. 수익자 처분을 신청했지만 안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처분에 실질이 없어요. 안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소극적 처분이라는 단어 꼭 써야 되는 겁니다. 갱신 연장 신청이 아닌 하는 그런 아닌 하는 신청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신청이 이익이 없다는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즉,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가 관련해서 여기는 집행정지 아니니까 뭐 신청 이익까지 쓸 필요는 없겠네요. 제한적 긍정설, 절충설과의 차이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쓰는 거 아주 좋네요. 마지막 소결, 실체가 없는 소극적 처분에 불과하고 신청임을 신청 요건에 부적합한 이것까지 또 판단을 해줬네요. 설문 내용을 놓치지 않았네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침입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장. 잘 썼어요. 여기는 이제 민원사무처리법에 관한 판례가 아니긴 한데,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보정명령이 가능한데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냥 처분을 했을 때, 거부처분을 하면 유법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교과서엔 잘안 나오지만 한번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잘 썼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은 뭐 이런 거는 배점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인데요. 패소자 부담의 원칙 허용될 수 없다.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뭐냐면 청구 취지에서는요 항상 상대방한테 넘기게 써요. 예를 들면 제가 원고예요. 그러면 피고가 육하 원칙으로 쓰는 겁니다. 피고 행정처에 매달 며칠 누구에게 한 무슨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원래 소장을 그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쓸 필요 없습니다. 원래 소장 작성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채무자 누구는 채권자 뭐에게 뭐 매달 며칠 무슨 무슨 채권에 대해서 뭐금 얼마를 이행하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소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쓴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되는 거죠, 뭐. 다음 설문에서 예외적 승인인지, 재량 행위인지. 여기는 예외적 승인에 대한 조문 포섭을 안 하면 고득점 절대 안 나옵니다. 참조 조문 포섭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참조 조문 포섭을 꼭 해주세요. 참조 조문.
원칙적 금지 앞에 답안지 있었죠. 원칙적 금지, 예적 허가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답안지입니다. 경험관계인지 판례 써주고 산의 경우 여기도 이제 목차 안 쓰는 스타일로 썼는데 산포섭 잘하고 있어요. 비구청장 항변의 당부 설문내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영역 옆에다 써주는 것도 의미 있어요. 회복되는 법률상 여기의 의미 뭐 글씨가 좀 잘 안 읽히긴 하지만 교수님들은 이 정도 글씨까지는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자, 판례 한자로 쓰는데 뭐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한자로 안 쓸 것 같으면 한글을 조금 더 크게 써주세요. 첫 번째 주장의 당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사전통지 의, 의 정도 이렇게 써주는 거 좋네요.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 학설을 한 줄만 썼는데 물론 뭐 학설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조금 늘리려면 절충설만 좀 늘렸으면 되겠죠. 판례. 생각건데 이게 검토는 간단히 써주고 검토 소결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주 무난하게 잘 썼어요. 뭐 예방적 금지, 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판례. 사실 여기서는요. 지금 병렬모차, 쟁점의 정리,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의, 학설 판례. 목차의 병렬성이 깨져 있어요. 이때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의의를 써줬다면 여기서는 인정 여부를 쓰고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로 얘가 양가로 1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한 답안지가 됩니다. 자, 그럼 목차의 병렬성을 잘 유념해 주면 좋겠어요. 예적 승인인지 12조 1항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 금지 좋습니다. 조문 포섭이 가장 중요해요. 법은 조문이에요. 조문 재량인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 좋습니다. 상당히 답안지를 잘 썼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좀 더 좋은 답안지를 지향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흡수가 가능한 부분을 흡수하고 잘 썼는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저런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이런 답안지를 쓰는 사람들도 누군가 여러분 선배들의 답안지를 벤치마킹하면서 모방하면서 그걸 자기 답안지화 시킨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